배달앱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배달앱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 종류의 배달앱 중에 유독 요기요만 상품권을 여러 장 합쳐서 합산 결제하는 게 불가능해서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기요에서는 제가 상품권 여러 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주문에는 한 장만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기요에서는 현재 만 원부터 10만 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판매 중인데요. 5만 원어치의 주문을 한다고 가정할 때 2만 원과 3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의 상품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2만 원은 새로 결제를 해야 하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와는 달리 상품권 합산 결제가 가능합니다. 쿠팡이츠 역시 쿠팡 상품권이 쿠페이로 적립되기 때문에 현금처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요기요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상품권 합산 결제 기능 등 상품권 서비스를 연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는 이미 한참 전 도입한 결제 방식을 아직까지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선 어떻게든 써야 하는데 합산 결제가 안 되면 결국 주문을 여러 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는데요.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면 오히려 고객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